하와이휴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쿠키런 킹덤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. 자, 저번에 라떼 언니 파티였죠. 거의 뭐 세 번이 떠가지고. 삼성을 딱 찍어버렸는데 바로 제 전투력이 10만을 넘어 12만 5천이 됐습니다. 지금 아레나도 다이아에서 크리스탈 계속 왔다갔다 하거든요. 다이아부터 좀 올리기가 좀 빡센 것 같아. 다이아 3 다시 한번 가보자. 제가 또 뱀파이머 쿠키도 저거 업그레이드 해놔가지고 아주 강력하거든요. 좋아, 힘내라 뱀파이어. 오케이, 뱀파이어가 지금 컷 해버렸거든요. 저거 뭐냐, 허브마 쿠키 컷했고. 야, 이 1포 승리 실화냐? 아니, 이거 다이아 3 올려놓으면 떨어지고, 다이아 3 올려놓으면 떨어지고, 계속 그거 반복이거든요, 지금? 한 번만 더 이겨보자. 오케이, 너 힐러 없다, 너네? 죽을 준비해. 빵빵. 자, 뒤에 컷 해주고. 뱀파이어 얘가 진짜 개사기예요. 맨 뒤에 애를 노리기 때문에 힐러나 딜러를 확 자르기가 너무 좋아.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3티어 승급. 아, 근데 정작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더 중요한 게 또 따로 있어요. 그것은 바로 오직 길드 뽑기에서만 뽑을 수 있다는 슈크림맛 쿠키. 요 녀석을 얻어보려고 제가 7500개 세팅해놨습니다. 확률이 아주 극악이거든요. 0.3%? 근데 이게 7500개가 말이 7500개지 거의 제가 한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해가지고 얻은 거거든요. 자, 그렇다면 길드 뽑기에서 슈크림맛 뽑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뭐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, 우선은 한 3,000개에서 4,000개까지는 10회 뽑기를 해보고, 안 되면은 1회 뽑기로 하나씩 하나씩 해봅시다. 자, 먼저 10회 뽑기 바로 갑시다. 제발! 한 개만 나와줘, 진짜! 나와라! 10분 가서 꽃? Nope. 연합의 불꽃? 어림도 없냐, 설마? 불안, 허다. 느낌이 쎄, 허다. 경치만 오지게 나오네요. 제발! Nope. 아, 안 나오냐? 설마? 이거 7,000개도 수상 나겠는데요, 이거? 그 에픽이라도 좀 뭐라도 좀 떠봐! 이게 맞냐, 이거? 슈크리마 0.3% 한번 뚫어보자. 뽑기양 휴지 오랜만에 가보자, 진짜. 저번 그 흐름 이어서. 아, 재물 받치고 있었어야 되나? 이거 안 나오면은 흐름 한번 끊고 갈게요. 아, 제발 한 번만. 에픽! 안 뜨냐? 와, 진짜 너무하네 이거. 우와! 아, 뭐 쿠키 나쁘지 않아. 오, 얘 0.5%인데. 야, 0.2%만 더 쓰지 그랬냐. 하다못해 1%. 아, 제발 에픽 한 개만 더. 0.3. 슈크림 주세요. 슈크림. 아, 모노클 나빼드. 이제 슈크림만 뜨면 대박이다. 흐름 계속 이어가. 아군의 디버프를 제거하고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모노클? 요거 나빼드 하네요. 자, 30회 안에만 나와야 된다. 저 솔직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마법사라고요. 이게 뜨네. 나이스. 아, 오늘 목표 다 이뤘다. 사실상 컨텐츠 끝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야, 이게 진짜 뜨네. 뜨기는 0.3을 뜨냐 어떻게. 나이스. 아, 좋네요. 자, 슈크리마 쿠키 뭐 소문으로는 얘가 완전 0티어라는 얘기가 있어요. 하하,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사실상 관상용 쿠키라는 얘기들이 좀 많네요. 이제 뽑았으니까 한번 맛이라도 한번 봐봅시다. 크리마 딜 좀 한번 해봐라. 오, 바닥에다가 무슨 별 같은 거 깔면서 힐이랑 딜이랑 같이 하는 느낌이네요.
약간 슈크림이 특징이 딜과 힐이 동시에 되는 네 그런 캐릭이라서 허브막 같은 경우에는 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얘는 완전 순수 힐러라서 공격을 못해. 자 준비하시고 똑 날려버리고 어머? 아니 쓰기 전에 죽어버렸네. 스킬이 힐을 해주고 동시에 범위 딜을 날리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슈크림만 쿠키를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마도 이 길드 뽑기에서만 나오는데 확률도 극악인데다가 요 횃불 얻기도 힘들어서 무리하게 현질에서까지 뽑을 필요는 없다. 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뽑았으니까. 자 그리고 대망의 지금 이제 제가 깨달음의 전당 스테이지 8 드디어 최종 보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. 아, 열심히 깼거든요. 전투력도 10만 넘었는데 이제 깰 수 있지 않을까요? 자 최종 보스 8-30 가겠습니다. 일단 잔챙이들은 계속 잡아내고요 스킬 아끼면서 갈게요. 몬스톤을 깨뜨릴 테니 꼭 거기서 나와야 해. 아 잠깐만 과거의 조각? 잠깐만 세인트 릴리의 쿠키의 정체가 어둠 마녀 쿠키였어 그러면? 버스 주리안 으아! 자 스킬 써서 계속 버텨. 이리 와! 딜 아프지? 오! 뭐야? 아! 오, 너무 아파. 오케이 침묵 걸어주고. 아 스킬 쓸 때 라떼마 쿠키로 침묵 걸어줘야겠다.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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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안돼 빨리 어? 야 못 깨냐 설마? 야 에반데? 제발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아 전투력이 분명 부족하진 않을 텐데 말이죠. 이거 탱커를 세워야 되나? 에스프레소를 빼고 감초맛으로 갈까? 자 찐막 도전 간다. 자연 해골이다. 좋아 제일 뒤에 있는 게 세트치고 아우 아파 죽겠다 죽었어 조금만 더 계속 갈게요. 힘내. 최강의 해골이다. 아 에스프레소만 못 버티네. 얘가 거의 주딜인데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잘 버틴 것 같으면서도 못 버티네. 아 이거 안 되나 보다. 못 깨나 본데요. 이걸 못 깨네. 아 진짜 이거 아직 토핑이라든지 강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스펙이 좀 딸리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강화 아니 싹 다 6강까지는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도전 다시 갑니다. 이거 뱀파이어 맛이 캐리해야 돼요. 공격력 강화합시다. 자 강화 완료. 버텨 제발 버텨. 할 수 있어. 너희는 할 수 있어. 제발 버텨. 할 수 있냐? 할 수 있어. 조금만 더. 제발 조금만 더. 조금만 더. 야 거의 얼마 안 남았어. 아 거의 다 깼는데 이거. 아니 이거 거의 다 깼는데 앞에 쫄 처리할 애들이 없어가지고 못 깼어 방금은. 아니 이거 팔다지 30 딱 전투력 널널해가지고 충분히 그냥 쉽게 깰 수 있을 줄 알았더만. 왜 이렇게 빡센 거야. 자 다크초코로 방어력 깎고 그 다음에 동시에 쿨로 때려 넣어. 그 다음에 브레스 갈긴 다음에 아야야야 피 채워주고 피가 좀 많이 깎인다 싶었을 때 여기서 모노클. 아 잠깐만 어어어어어 아 저때 모노클 좀 써야겠다. 어 오 버텼으면 됐어. 한 턴 버텼어. 에스프레소가 한 번 버티면 이거 할만 하거든요. 오케이 에스프레소야 한 번만 버텨줘 제발. 으아 모노클 쓰고 죽어. 조금만 더 한 턴만 더 제발. 금방 얍. 피시와야 아프지 많이 아프지. 많이 아플 거야. 아 잠깐만 나 힐 잘못 쓴 거 같아.
피를 좀 잘못 쓴 것 같아요. 저 바닥 깔릴 때 써줘야 돼 이거 약간.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버텨, 버텨. 가자! 죽어. 진짜 타이다. 다 20초. 버텨. 이거 깨네. 깼다. 진짜. 영혼을 쏟았다. 이거 이렇게 힘들게 깨는 거 맞아요? 어둠 마녀 쿠키 컷 해버렸고 잠깐만 도망친 건가? 근데 스토리 못 봤어. 퓨어 바닐라 쿠키 빨리 전설 쿠키 좀 나와주세요. 근데 진짜 뽑아줄게 바로. 자, 아 슈크림 막 쿠키 뽑는 것까진 좋았는데 보스를 너무 힘들게 깼어. 진짜 온 힘을 다 쏟아서 깼습니다. 자 이렇게 가지고 일반 모드 클리어 했고요. 저는 이제 계속 성장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전투력 10만 이상 분으로 계속 뽑고 있으니까요. 예, 여러분들 많이 또 댓글로 아이디 남겨주시, 10만 이상 예, 남겨주시면은 제가 초대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오늘 그래도 다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. 뿌듯하네요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휴바.